제가 이제 며칠 전에 올린 딱지 제거 영상에 여자는 다 저거 있음 인정? 근데 남자도 다 저거 있음. 이게 염증이라는 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생기는데 모낭염이라는 게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다가 이게 이제 하얗게 또 이렇게 곪다가 딱지가 생겨서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런 게 발생이 잘 되는 사람이 보통 학생들, 남자 학생, 여자 학생 뭐 상관없이 이제 호르몬 분비가 왕성할 때 고를 때 좀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막 얼굴에도 여드름 많이 나고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두피에도 이런 염증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뭐 스트레스, 과로, 뭐 수면 부족 이럴 때 세균이 조금만 침투를 해도 더 쉽게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손으로 머리를 자주 만지는 사람. 사실 방금 얘기한 뭐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이런 게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긴다고 하는데 이럴 때 세균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생길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머리를 자꾸 긁거나 만지고 이러면은 손에 세균이 엄청 많이 있어요. 그게 모낭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손도 머리 만지기 전에 잘 씻고 머리도 잘 감아야 되고 일단 습관적으로 머리를 만지는 거를 안 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여성분들이 좀 더 잘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머리를 감고 드라이기로 두피 속을 잘 말리지 않으면 습한 두피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머리를 묶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마르지가 않고 굉장히 이제 세균들이 활동하기 좋은 습한 환경이 돼요. 그래서 더 쉽게 잘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. 뭐 가끔 이제 머리 말리는 법 이렇게 네이버에 머리 말리는 법을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보통 이런 소리가 많아요. 높은 온도의 센 바람으로 말리는 것보다 찬 바람으로 말려주는 게 좋다. 근데 알아요, 이분도. 바쁜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리기 쉽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. 근데 찬 바람으로 말리는 거는 머리결을 위한 거지 두피를 위한 건 아니에요. 두피 건강을 생각한다면 머리를 감자마자 바로 그냥 뜨거운 바람으로 두피 속을 먼저 말려요. 그 이후에 머리 끝에나 뭐 머리 중간 뭐 이런 쪽은 뭐 찬바람으로 말리든지 뭐 안 말리든지 그거는 두피랑은 상관없으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또 이제 머리를 묶는 분들은 특히 뒤통수 쪽을 뜨거운 바람으로 빨리 말려주시는 게 두피 건강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.